월미 바다 열차는 중국 월미도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죠.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에만 26만 명이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해마다 6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에 탑승합니다. 열차가 달리자 월미도 일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초대형 곡물 창고뿐만 아니라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인천항 내항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의 설명으로 보는 재미가 더합니다. 주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까 차를 갖다 싣고 있는 6,500대 이상을 싣고 있는 차가 와서 정박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10m까지 일부러 깊게 판 후에 내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월미도 일대 6.1km를 순환하는 월미 바다 열차. 국내에서 가장 긴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전에부터 타고 싶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한번 타보자고 해서 한번 타러 왔어요. 직접 타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아니 걸어서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월미 바다열차 이용객은 지난 2019년 9만 2천 명에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5만 1천 명, 2021년에는 5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이용객이 다시 늘면서 2022년에는 24만 2천 명, 지난해에는 26만 3천 명이 찾았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늘면서 적자 운영이라는 것.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60억 안팎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영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월미 바다열차는 이달부터 요금이 인상됐는데요. 지난 2019년 개통한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첫 인상입니다. 다른 도시의 관광열차보다 저렴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성인 기준 평일과 주말 8,000원에서 평일에는 11,000원, 주말에는 14,000원으로 최대 75% 올랐습니다. 다만 인천 시민은 이전과 동일하게 8,000원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홍보와 이벤트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경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연간 적자 규모를 22억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